광주 참외전 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회원들과 가야 힐리언스 펜션에 왔습니다고. I wanna touch everything. 저는 혼자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만기점으로 올라가 봅니다. I wanna touch everyone. 만규정은 조선 후기 최고 선비였던 문화 이원주 선생이 만년을 보낸 곳입니다. 포천 계곡에서도 가장 상류라 계곡물이 가장 깨끗합니다. 지금은 춥지만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가야산에서 흘러내려온 포천계곡 물이 보기만 해도 상쾌합니다. 펜션에 돌아와 계곡으로 내려가 봅니다. 펜션 바로 앞이 계곡입니다. 계곡물이 깨끗하고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설치해 두었네요. I wanna get a kiss from myself. 회원들이 도착하여 바베큐장에서 각종 삼겹살, 미나리, 가래비, 막걸리 등 각종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원래 회를 하였습니다. 2층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본 웅장하고 아름다운 가야산입니다. 비행기 사장님께 방 내부를 구경시켜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하여 둘러봅니다. I wanna touch everything. 펜션 객실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상층부는 편댕나무로 설치되어 있어 돋보였습니다. 주방에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및 각종 조리기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객실형은 대형은 방, 거실 욕실 두 개형과 대형 룸, 주방 두 개, 욕실 두 개형으로, 중형은 방들, 욕실 두 개형 및 방, 거실, 욕실형으로 소형은 원돌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베큐장입니다. 파쿠데이입니다. 족구장에서 회원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입니다. 계곡 음지에는 아직 얼음이 있습니다. 산과 계곡이 아름답고 힐링하기 좋은 명소 가야 힐리언스 펜션 많이 이용해 주세요.